물론 일부 형사공탁의 경우는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문제는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입니다. 한 피해자가 재판부에 보낸 탄원서입니다. 불과 열흘 전, 저는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 경찰이 긴급 구조를 위해 저희 집 도어락을 강제 개방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가해자는 합의가 없다면 공탁을 걸겠다고 합니다. 공탁이 감형 사유가 될까 너무 두렵습니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며 어렵게 이런 탄원서를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공탁을 양형 요소로 받아들이는 문제는 전적으로 판사 재량이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9살 어린이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교문을 나서던 9살 이동원 군이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 사건의 결말은 어떻게 됐을까? 사고 당시 위험천만했던 학생들의 통학로. 그 사이 도로는 일방 통행로로 바뀌었고 없던 인도도 생겼습니다. 사고 후 아이들에게 안전한 통학로가 생겼지만 유족은 더 참담한 모습입니다. 마지막 시점에 공탁금을 제가 대항할 시간도 없이 낸 사실. 어떻게 된 일일까? 동원 군의 아버지를 만나봤습니다. 너무 상처받았어요. 예. 공탁금을 그냥 했다? 그냥 던져준 느낌이었어요. 예. 더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차례라고 썼으면은, 예. 몰라겠는데, 이게 묶어 떨어져라 약간 그런 느낌? 충분히 받을 사람은 물어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그런 절차 없이 그냥 던지는 거잖아요. 예. 아, 이제 너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해요. 예. 기습 공탁도 문제지만, 피해자의 의사를 전혀 묻지 않는 재판부도 문제라는 아버지. 그 문자를 받은 게 선고일 한 3, 4일 전이었거든요. 깜짝 놀라서 변호사님한테 얘기해서 이거 받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절대 판결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의견을 써달라고 해서 의견서를 냈죠. 피해자가 직접 나서서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추호도 없다.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피해자의 의견을 판사는 반영했을까? 1심 재판부는 가해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으로 최대 12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한 스쿨존 사망사고. 상당 금액의 공탁은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되어 가해자의 감형을 도왔습니다. 그 약한 양형 기준 중에서도 최고형 받지 못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저도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돈으로 형량 사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감형을 사는 것도 정확히는. 두 달 동안 무려 13차례나 민주 씨 집을 드나들며 엽기 행각을 이어갔던 스토커. 그 역시 공탁금을 걸었습니다. 합의도 안 하고 탄원서에서도 공탁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절대로 나올 일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민주 씨 역시 행여 감형이 될까 직접 재판부에 엄벌 탄원서를 써냈습니다. 재판 결과는 너무 다른 거죠. 저는 공탁금을 받지 않는다고 의견서를 냈는데 공탁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재판 결과는 집행유예로 나온 거죠. 민주 씨의 변호사도 따로 의견서를 써서 재판부에 냈다는데요.
그 피해자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공탁한 것이 결과적으로 양형에 반영이 된다면 이거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진정으로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당한 결과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가 따로 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은 안 된 거죠. 그렇다면 일선 판사들이 공탁을 양형 사유로 참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성범죄 양형 기준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문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상당한 피해 회복 괄호치고 공탁 포함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탁이 곧 상당한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으로 간주가 되는 거죠. 판사의 판결 지침이 되는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공탁을 포함한 상당한 피해 회복이 감경 요소로 명시돼 있습니다. 결국은 개별 재판부가 양형을 정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합니다만 그거를 수치화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문에 여러 가지 사유를 기재를 하는데요. 그중에서 공탁금이 피해를 회복하 그러니까 피해 배상 금액에 좀 근접한 금액일 경우에는 아무래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고려를 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탁금은 피해 회복이 아닌 또 다른 상처를 낳기도 합니다. 돈은 저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저한테. 예. 매일매일 음주운전 사고, 뺑소니 이런 소식 듣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그거 보면서 한번 느끼는 게 아니, 처벌을 뭐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없어지길 바라는 게 맞는가? 응? 누구를 위한 판결인지 모르겠어요. 결국에 형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치유가 되는 거거든요, 마음이. 나는 확실히 피해자였어. 그리고 저 사람은 그 징역 몇 년을 살 만큼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야 라는 것을 판결을 들음으로써 피해자도 피해 회복이 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근데 공탁은 그러한 시도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돈만 딱 걸고 그런 형의 감경을 받고 하면 그런 피해자들은 사실은 너무나 너무나 억울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판사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분명히 형사공탁은 룸이 있습니다. 공백이 있어요. 그 공백을 메꾸는 1차적인 책임은 판사님이겠습니다. 방해 사건이 매우 엄중한 사건이에요. 피해자는 너무 자기 피해를 호소하고 내가 봐도 가해자가 너무 나쁜 놈이야. 그런데 가해자가 형사공탁을 기습공탁을 해. 그러면 그거 고려 안 하면 돼요. 그게 판사에게 요구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눈높이라는 거예요. 교제폭력 피해자 지은 씨의 사건도 얼마 전 끝이 났습니다. 그녀의 사건은 어떤 결말이 났을까? 가해자 최 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피고인이 기본적인 사실관계와 그에 따른 책임은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공탁한 점, 종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형량보다 공탁이라는 글씨가 더 충격으로 다가온다는 지은 씨. 왜 내 판사님은 이걸 참작을 해주지? 이 느낌이었죠. 진짜 너무 화가 났어요. 안 받는다고. 합의하신 거 없고 공탁금 안 받는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너무 화가 났어요. 그걸. 용서는 내가 해야 되는데 왜. 가해자가 출소하기 전 이름을 바꾸고 주민번호도 바꿀 거라는 지은 씨. 그녀는 공탁 과정에서 쓴 엄벌 탄원서가 가해자를 더 자극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엄벌 탄원서밖에 얘기할 데가 없어요. 모든 부분이 다 걔한테는 자극적인 부분이 되고 저는 그 공포를 계속 껴안고 살아야 되죠.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는 사건이 오늘 새벽에 또 발생했습니다.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주장했을 뿐인데 그녀는 다시 보복의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현행 형사공탁 특례 제도는 범죄 피해자들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사공탁의 주된 취지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인 만큼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반영해야 할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강력범죄나 성범죄 같은 악의적이고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도 공탁금을 냈다고 감형해주는 게 과연 사법정의에 맞는가라는 겁니다. 미국, 독일 등 많은 국가들이 형사사법 절차에서 합의나 공탁을 감형 요소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잘 구축돼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겁니다.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사법정의의 출발점이라면 이를 위해서라도 형사공탁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PD수첩에서는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S초등학교에서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PD수첩에서는 지난 7월 21일 오후 신림동에서 벌어진 흉기 난동 사건을 목격했거나 해당 사건의 피의자 조모 씨에 대해 아시는 분, 함께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직장생활을 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